다음 말씀 창세기 2장 보입니다. 18절로 25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번 주에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은 작은 나라지만 또 유명한 나라입니다. 세계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죠. 미국의 CNN 뉴스를 보면은 자주 어떤 때는 연일 뉴스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북한에 대한 뉴스입니다. 북한은 못 사는 나라면서도 세계 주목을 받는 좀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가 뭐 소말리아, 르완다 이 모사는 나라 뭐 주목받습니까? 예, 뉴스에 별로 안 나와요. 근데 북한은 못 사는 나라인데도 이 세계 뉴스에 보면은 항상 그 핵 하나 때문에 주목을 받고 또 김정은의 그 사진과 얼굴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김정은이 나이는 젊어도 세계 주목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게 곁따라가지고 북한이 그렇게 유명한 뉴스를 많이 하면은 꼭 곁따라가지고 나오는 것이 남한이 따라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어. 또 남한은 반대로 경제적으로 경제 기적을 행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뉴스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율이 세계 선두를 달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선두를 달리고 낙태율이 세계 OECD 국가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그렇게 좋지 않은 명목으로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혼란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가정이 무너지는 혼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불화하고 예수님이 먼저 가정의 어려움들을 예언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그러므로 그 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어떤 다른 뭐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가정에 두신 창조 질서를 여성 가족부에서 하겠습니까? 뭐 다른 정부 부처나 국회에서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역부족이죠. 교회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맡은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 시대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는 세상이 거부하고 대적하고 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또 그것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 가정에 원래 두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은 이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교회가 이것을 부전히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는가 또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책임감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내 입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듣는 것으로 또 그치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 이 세상, 나의 이웃, 가족,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른 건 바르다, 틀린 건 틀리다 하고 경고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면은 즉 하나님이 당신 그 죄에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됐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그 당사자에게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주셔서 그것은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경고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몰라서 죽었다 합시다.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알고도 전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피는 나에게 찾는다는 거지. 근데 우리 이런 말씀은 나만을 위해서 내가 알고만 있으라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그것을 듣고도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가 그 사람에게 경고해서 그러면 너 죽는다고 경고했는데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지만 너는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전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 시대가 심판받고 망하면은
그 시대는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전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해줬는데도 그들이 듣고도 안 받아들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뭐 그들의 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전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매년 가정의 달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정권이 바꿔도 가정의 달은 5월 달에 정해져 있죠.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이 달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이 오히려 즐겁지 않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괴롭고 피하고 싶고 심히 눌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가정의 달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왜 교회는 꼭 5월달만 되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가정의 달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매년 좀 그 말씀을 안 전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부담이 되고 힘든 그것이 뭐 잘못이다 좋다기 전에 가정의 달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입니까? 그럼 가정의 달이 없으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괴롭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지난주에 말씀은 부모가 어떻든 또 상황이 어떻든 가정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가정의 달에 매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고 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해서 더 이상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맞겠죠.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5년, 심지어는 10년 동안 매년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그때마다 매년 하나님의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5년째, 10년째 내가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가정의 달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자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가 힘들고 아프다고 그 문제를 피하고 덮어놓고 숨기고 또 접어놓고 도망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도 5년, 10년 동안 계속 그 문제로 나는 묶여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로 아픔을 겪는 사람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반응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나의 가정 문제, 내가 앓고 있는 문제, 나의 고민거리, 나의 상처, 아픔들 그것보다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더 큰 아픔의 대가를 치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앓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주님이 아시지만 주님이 그런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내가 앓고 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주님의 다 해결해 놓으신 주님의 사역을 믿지 않는 그런 나의 불신이 나를 괴롭게 나를 치유하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이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주님이 지은 죄도 아닌데 주님이 겪어야 할 죄도 아닌데 내가 겪어야 될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좋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결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또 이 시대의 문제를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문제 해결의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많이 강의도 들으시고 말씀도 많이 들으셔서 뭐 내용은 다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 문제 또 많은 가정들의 문제를 우리가 돕고 치유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결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잘 적용하시고 먼저 자기 자신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내신 결혼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녀 결혼시키고 싶다고 해서 결혼됩니까? 또 본인이 어떤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대로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결혼은 사람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혼을 이루시는 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뭐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이 됩니까? 또 내가 결혼이 안 돼서 아무리 뭐 또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결혼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물론 찾아가기는 찾아가시되 사모님이 결혼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지만서도 뭐 말씀 전하는 거, 목양하는 거 다 쉬운 것은 없죠. 그러나 그보다도 더 사람의 뜻대로 목회자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자기 부모도 목회자도 어느 누구도 사람의 손에서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지만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를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혼 제도가 결혼이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동기가 결혼이 생겨나게 된 동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먼저 결혼에 왜 결혼을 하려는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결혼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지면 결혼도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혼과 하나님 없는 사람의 결혼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혼 전에 인간은 아담 혼자 태어났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사람이에요. 자, 결혼에 상관없이 결혼 전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요 사명입니다. 이것이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결혼 의미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즉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하게 한 일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명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사명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것. 즉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저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존재의 의미요 목적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인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그대로 살았겠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또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것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통치권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다른 모든 사명은 다 그대로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 가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은 아담 혼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것은 남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그렇게 독처하여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것은 아담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아담에게 배우자가 필요하게 된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동기였습니다. 결혼 동기를 분명히 여러분들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동기가 이것이었다면은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청년들은 분명히 대답을 하셔야 돼요. 결혼 할 사람이라면 안 할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보세요. 많은 사람이 꼭 이런 동기와 이런 목적으로 결혼하는가? 물론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결혼을 하면은 그런 동기로 결혼하면 목적도 결혼해서도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방향이 먹고 마시고 잘 살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왜? 동기가 그런 동기로 결혼했으니까. 그 결과 자기들의 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니 요즘 세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지만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합니다. 낳아도 겨우 한 명 낳으려고 합니다. 번성하기는 크는 오히려 축소되는 사람을 살고 있어요. 또 두 사람이 서로의 만족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버리고 헤어지고 왜 동기와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결혼은 남자나 여자나 서로 외롭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도 결혼의 동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결혼이죠. 실제로 그런 결혼을 해보세요. 결혼한다고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외로움이 더 심해서 우울증을 앓는 주부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알죠. 외로움은 더 가증됩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외로워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부모나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알죠. 결혼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을 갖춘다고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불행한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결혼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도 주어지고 기쁨도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결혼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꿈을 깨시기 바라요. 동기와 목적은 이제 분명히 아셨죠? 청년들 대답하시라니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결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이제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예. 결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배우자를 인도하시는가. 아담이 먼저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의 배우자를 예비하시죠. 이게 결혼 방법입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후에 그 여자를 아담이 있는 곳에 친히 인도해서 건네줬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를 보면은 아담의 배우자를 멀리서 다른 곳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담 안에서 배우자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는 뼈로 무슨 사자뼈도 아니고 개뼈도 아니고 아담의 뼈를 통해서 배우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아담 안에서 다시 재결합을 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친히 인도하셔서 예비하시는 결혼이 될 때 그 부부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질 그런 배우자를 찾게 되겠죠. 여기서 결혼이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은 어떤 배우자가 마음에 들겠어요? 세상적인 배우자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 배우자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 또 마지막 시대의 결혼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때와 같다 그랬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어떤 때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은 바로 이 결혼 문제, 성의 타락이 공통점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노아의 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즉 목적과 동기가 자기 눈에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의 동기와 목적을 몰라요. 그냥 단지 육적인 동기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뭐 결혼할 수는 있죠. 사람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지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의 목적으로 육신의 결혼을 하면은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부부와는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롯의 시대의 공통점도 성 정체성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방문할 때 롯의 사람들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과 동성애를 요구했습니다. 롯의 시대는 성타락이 노아 시대보다 더 발전해서 이제는 동성애로 발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가 왜 이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의 선택은 결국 자기가 합니다. 그러죠? 자기가 하는데 자기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자기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줘도 자기 눈이 아직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배우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좋게 보이겠죠. 귀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 없고 세상적으로 자기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좋게 안 보이고 자기와 같은 육신적인 사람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둘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특히 마음에 아직 상처 문제가 있고 쓴뿌리 열등감에다가 자의식이 있고 이런 사람은 배우자를 보는 눈이 현저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 보세요. 교회를 보는 눈 보세요. 자기 주위의 사람을 보는 눈 전부 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죠. 그런 눈으로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소개하고 또 인도해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열등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엉뚱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엉뚱한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겸손하면 주위 사람 말이라도 듣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자기의가 강합니까?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거예요. 그 열매는 자기가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배우자를 인도해줘도 자기 눈이 없어 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겸손이라도 하고 신앙이라도 있고 그러면 순종이라도 하고 또 믿음의 리더의 말도 듣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려면은 좋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진짜 좋은 결혼을 하기 원한다면은 내가 먼저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내 눈이 건강해야 돼요. 내 자상이 먼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럼 결혼한 후에 그 고통은 갑집으로는 결혼 전보다 더 큰 거죠. 우리 육신의 죄와 정욕과 상처가 우리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때 많은 경우 결혼 안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자기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을 때 결혼이 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자기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르게 보여요. 결혼이 더디되고 어려운 사람 특징도 보세요. 반대로. 자기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 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꼭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결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셔야 그 결혼이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죠. 왜? 결혼할 때는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지 뭐 한 달 안 되고 1년 안 되고 몇 년 안 돼서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들이 노력을 안 했어요. 노력을 하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결혼 동기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결혼 목적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이나 세상적인 여건이나 개인의 자격이 부족해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동기, 목적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도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를 인도함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 내 배우자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인도해 주길 바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 줘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는 것이 결혼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여자를 취하는데 아담에게는 우리 갈비뼈가 몇 개나 돼요? 잘 모르겠는데 갈비뼈 많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 개 있다는 건 알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그 많은 갈비뼈가 있음에도
갈비뼈 하나만을 취해서 한 여자만 만드셨잖아요. 뭐 시간이 없었겠어요?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이 남자인데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또 다른 남자도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남자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결혼이 아담에게 갈비뼈를 패서 또 다른 남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갈비뼈 하나만 아니라 두 개를 취해가지고 두 여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꼭 뭐 하와 필요해? 뭐 하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생 자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뭐 능력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여자만 만들었다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남자와 두 여자,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안 돼요? 아, 나 저 여자도 좋고 이 여자인데 어디서 이러면 답이 있어요. 어, 왜 남자와 남자가 왜 결혼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답은 여기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를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즉 인격제라는 것은 자기 인격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이건 축복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쓰되 조건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쓰면은 그 결과 의의와 상급을 받게 되고 네가 자유의지를 쓸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죄를 짓는 것에 네가 자유의지를 선택하면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로 너는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 있다. 그건 알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아담과 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는 있다. 뭐 못 따먹게 내가 뭐 가둬놓은 거 아니다. 따먹을 수는 있는데 따먹으면 정녕 죽게 된다는 건 네가 알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엔 자기가 선택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알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자를 지을 걸 남자를 못 지어서 여자를 만든 것도 아니고 남자를 지을 걸 남자를 지을 능력이 없어 여자를 지을 능력이 없어 남자로 만든 것도 아니다. 남자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로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여자로 만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사람이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택은 자유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그러잖아요. 책임이 없다면 우리도 놀고 먹고 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도 하고 부인도 하고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따라 형통하게 잘 되기를 원하는 반면에 사단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악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쪽으로 선택하게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 시대의 죄가 보편화되고 세계화되고 모든 사람이 그러고 모든 나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 따먹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시대가 어떻고 유행이 어떻고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했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가르치고 파수꾼으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남자가. 남자는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속해서 양육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으면서 성장하게 했어요. 왜? 아직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는 동시에 남자의 이제 신분은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부모에게 속했던 신분에서 이제는 자기가 이루는 가정에서 독립적인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정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장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족에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인도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될 두 번째 경제 책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즉 경제력의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수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는 가정일은 여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르고 그냥 가정에 결혼을 해서 누릴 것만 생각하면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분명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남자는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죠. 남자가 결혼 후에도 계속 부모에 의존적이고 모든 것을 부모를 의지하고 상의하는 것도 부모를 의지하고 경제력도 의지하고 종속된 삶을 살면은 그거는 가정을 파괴하는 길이에요. 그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못하니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아는 대로 마마보이라고 아직도 부모로부터 떠나지 못한 남자를 마마보이라고 할 수 있죠. 미성숙한 남자입니다. 마마보이는 자기 스스로 가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마마보이의 최대 희생자는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마마보이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당신 마마보이냐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해. 특별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인 경우는 거의 그 어머니와 아들이 혼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도 결혼을 시키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요. 자기 아들을 남편 대신으로 삼아. 그는 자기 며느리의 남편인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처럼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못 떠나보내죠. 그러면 그런 어머니에게서 아들도 떠나오지를 못해. 결혼해서도 아내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살아.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고부 갈등이 있고 부부 갈등의 원인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가정의 가장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떠날 준비는 독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다음에 남자는 결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본래 아담의 갈비뼈 안에서 나온 한 몸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부부가 되면서 다시 합치는 것이 결혼의 원리. 예수님이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했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원인이 있죠. 하나님의 결혼 동기와 목적이 다를 때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생각과 비전이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 다르죠.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혼했는데 여자는 결혼하고 보니까 인생 꾸리고 살림하는 재미, 세상 놀러 다니는 재미, 동창회 가는 재미, 비전이 틀려. 여자는 아내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결혼했는데 남자는 맨날 세상으로 나가고 놀고 먹기고 정욕에 빠지고 나눌 수밖에 없죠. 결혼의 동기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죠. 결국 몸이 나뉘고 각방을 쓰다가 별거하고 결국 갈라집니다. 요즘은 이혼에 대한 것이 별로 무감각해졌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상태라 했어요.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가늠만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가늠의 죄를 범하고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부부간의 허구한 날 못 살겠다, 이혼하자, 갈라서자. 자,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마음에 이미 갈라서고 이혼할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이혼했느니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말을 하는 부부가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비전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마지못해 살지.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 그것은 꼭 자기에게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놀러 다닌다고 하는 게 놀러 가봐야 놀러 가서 싸우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과 같은 믿음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맞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첫 번째 조건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비전이 있는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데 있어 사명이 같은가?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는 외모만 보고 사람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죠. 먹고 산다고 다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 때 그 인생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어렵고 무료하고 위기 상황이 오고 갈등이 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면 끝이 없어요. 문제 해결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배우자를 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는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그럼 남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를 보면은 남자와 너무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책망하고 이게 싸움의 원인이죠. 또 그러면 여자는 여자 편에서 남자를 보면은 자기가 다른 점이 얼마나 많이 보여. 그러면 그것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부끄러운 거지. 나와 같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그걸 왜 부끄러워해?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대로 만들고 여자는 여자대로 만들었지. 남자와 여자는 재질이 틀립니다. 만든 방법도 날짜도 재료가 틀려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재질이. 여자는 나중에 만들어지되 흙이 아니고 사람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재질과 특질이 틀려요. 그러니 성격이 다르겠고 여자와 남자와 특성이 다르겠고 방법이 살아가는 방법과 취향이 다른 것은 당연해.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이상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살다가 다 어려운 것은 나와 너무 성격이 안 맞다. 나와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결혼하지 말아야지. 왜 했어요? 남자와 여자는 틀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배우자를 볼 때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생활에 어려운 모든 문제는 결국 결혼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혼할 때부터 결혼 동기가 잘못되거나 또 결혼해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거나 그럼 거기서부터 삐걱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왜 내가 결혼을 하려는 건지, 목적이 뭔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는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결혼을 하려는지 이것이 먼저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부부의 문제가 뭔지, 어려움이 뭔지, 해결해야 될 점이 뭔지, 아니면 우리 부부가 지금 둘이는 인꼬부부처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혼 생활인지 말씀에 비춰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다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